지게 되는 거죠. 예.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순욱 씨와 태만 씨 부부는 맞벌이 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자 규현이를 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증을 내기 시작한 규현이. 왜? 할머니 놀이터 갈래요. 너 감기 걸려서 밖에 나가면 안 돼. 가고 싶어요. 아이고, 어린 게 집이 많이 있으니까 갑갑해서 그렇지. 할머니하고 작게 놀이할까? 할머니가 순례할게. 올해로 4살이 된 규현이는 요즘 들어 부쩍 움직임이 많아져 집에서건 밖에서건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고 쇠약한 70대 노부부가 그런 아이를 일일이 따라다니며 놀아주고 챙기는 게 점점 힘이 들었습니다. 힘들죠. 아이고 잘 갔다. 규현아, 이제 할머니 허리 아프다. 그만 놀자. 왜? 허리 아파?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뻐근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며칠째 이렇게 복대 차고 아이고. 있잖아요. 어, 당신도 그 규현님이 하는 거 훌라후프인지 하는 거 그것 좀 돌려봐. 그게 그렇게 허리에 좋대. 그럴까? 말이 나오기 무섭게 순옥 씨는 평소 며느리가 즐겨하는 두꺼운 훌라후프를 꺼내와 일단 몇 번 돌려보는데. 아, 묵직해서 그러나? 아프네. 아파야 운동이 되지. 그런가? 요통이 좋다고 하니 그녀는 아픈 것도 꾹 참고 운동 삼아 훌라후프를 몇 번 더 힘겹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계를 보고는 화들짝 놀란 순옥 씨. 벌써 저녁 먹을 시간 됐네.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자 순옥 씨는 상차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한편 지치지도 않는지 여전히 온 집안을 뛰어다니던 규현이는 이번에 소파 위로 올라가 뛰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규현아, 떨어져 뛰지 마. 태만 씨는 천방지축 손자를 억지로 안아다가 식탁 앞에 앉혔고 이내 세 식구는 조촐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짧은 규현이는 먹는 게 영 신통치 않았고. 자, 아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기 맛있는 것만 주시는데. 한 입만 더 먹자. 잘 먹어야 네 아빠처럼 쑥쑥했지. 안 먹어요. 이렇듯 어린 손자 하나를 돌보는데도 어느 것 하나 수월하지 않아 부부는 진이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사례가 들었는지 괴로워하는 순옥 씨. 또 이 때문에 그러는구만. 그러니까 일을 해놓으라니까. 아휴, 한두 푼도 아니고 괜찮아요. 됐어요. 순옥 씨는 몇 개의 치아가 빠진 상태였지만 형편이 넉넉치 않은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그냥 지내다 보니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잘 씹지 못했습니다. 잘 먹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태만 씨는 다시 손자를 보러 마루로 가고 순옥 씨는 상을 치우려다가 문득 약병을 발견하는데. 또 잊어버렸네. 어떡하지?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아침에 챙겨 먹었어야 할 건강 보조제를 안 먹었다는 게 이제야 생각났고 잠시 고민하던 순옥 씨는 못 먹고 고른 아침 분량까지 계산해 한꺼번에 두 배의 양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말끔하게 설거지를 하고 식탁 정리까지 깨끗하게 마쳤는데 온종일 손자와 씨름하느라 지친 데다 식곤증까지 밀려와서인지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잠 오시죠. 할머니 일로 와. 할머니 졸려서 방에 누워있을게.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어떡해.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젖은 소음 같은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간 순옥 씨는
황급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다녀왔습니다. 엄마. 우리 기현이 발 잘 듣고 잘 놀았어? 아유.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고. 어머님은요? 피곤하다고 방에서 자. 어머님 좋아하시는 딸기 사왔는데. 아, 딸기. 깨우지 뭐. 기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신데요. 네. 규현이는 할머니를 깨우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후. 네, 어머니. 잘 잤어? 거실로 나온 순 없이. 그런데. 근데 어디 아프세요? 그러게. 안색이 안 좋네. 아니야.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았는데. 괜찮아. 괜찮다는 그녀의 말에 가족들은 안심했고 정신없던 하루는 그렇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운명이 되셨습니다. 갑자기 사망하고 만 순 없이 그녀가 이렇게 속절없이 사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어떤 행동으로 인해 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통증에 둔감한 노인의 특성상 장에 생긴 이상 증세를 너무 늦게 파악해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로 인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됐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순옥 씨뿐만 아니라 최근 60, 70대 노인들에게서 심심찮게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순옥 씨가 장에 문제가 생겨 사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자, 정말 멀쩡했던 순옥 씨가 갑자기 장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을 했습니다. 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저거를 겪어봐서 알아요. 비타민을 막 한꺼번에 몸에 좋다는 걸 제가 이만큼을 몸을 좋을까 해가지고 아하. 한꺼번에 먹은 적 있어요. 아까 그 할머니가 하셨던 행동? 예, 그리고 위험을 알아가지고 오호. 일주일 동안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오, 그래. 예, 저거 그러니까 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네. 출발! 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아, 정말 이거는 그 비타민 그 종합 영양제 이런 거 갑자기 한꺼번에 그 몰아서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위험을 한 일주일 동안이나 위험을 알아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죽다 살아났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종합 비타민을 식사 후에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된다. 저희도 천명호 씨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 둘, 셋. 쇠파락 소리가 났어요. 기대되는데요. 잘 나왔네요. 모자랑 잘 어울리네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데요. 아, 이거는. 그 마지막에 안 좋아서 돌아가신 게 이제 장 쪽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할머니께서 식사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저녁 식사를 하시고 바로 주무셨잖아요. 근데 이가 아프셔서 음식물을 그냥 삼키셨단 말이에요. 맞다. 부대낀다 그러죠. 네. 장에서 부대끼는 거죠, 계속. 계속 그냥 음식물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화 능력이 안 돼.